2022년 7월 8일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민당의 선거 유세를 이끌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건데요. 이 소식에 일본 현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각국 정상들이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예정대로 참의원 선거가 진행됐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당선 직후 아베 전 총리의 정책 유산을 계승해서 개헌과 같이 그가 풀지 못했던 난제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이 주장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헌법에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겠다는 부분인데요. 다시 말해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에 묶여있는 일본을 이제는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베 전 총리의 평생 꿈이었던 헌법 개정이 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헌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평화헌법 초안을 마련했던 미국이 이제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일본의 군대 합법화 움직임을 지지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제안된 개헌안은 이미 일본에서 현실로 존재하는 것만을 합법화할 것이라면서 이는 전쟁 포기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 방어를 포함한 집단 안보에 대해 일본의 도움을 수월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북한에 맞서기 위해 일본 자위대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평화헌법이 무엇이고 또 개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공식적으로 군대가 없는 국가입니다. 대신 준군사조직인 자위대만 가지고 있는데요. 자위대는 현행 헌법상 자기 방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바로 헌법 제9조, 일명 평화헌법 때문이죠. 평화헌법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패망한 일본은 7년 동안 미군정의 지배를 받았었죠. 당시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총사령부의 목표는 일본의 비군사화였습니다. 당시 미군정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평화헌법을 고안한 바 있습니다. 그 헌법에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그리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제1항 그리고 2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제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본토가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형태의 무력 행사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헌법에 못 박아둔 것이죠. 독일, 이탈리아도 패전국이었지만 평화헌법을 제정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했습니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냉전이 시작되던 시기와 맞물려서 소련, 공산권 국가연합의 서진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독재자 무솔리니가 퇴출되고 종전 이전에 연합국에 합류했던 덕분에 패전국으로서의 대우가 그렇게 가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끝까지 저항했고요. 공식적인 항복문서 조인식조차도 한 달 가까이 미루다 결국 이뤄졌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고 그 결과가 바로 평화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일본이 세계 군사력 순위 5위라는 점이죠. 일본이 지금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일본에 있던 병력을 차출해야만 했고요. 주일미군의 빈자리를 대신해 일본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준군사조직인 경찰예비대와 해상경비대가 조직됐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일본 자위대의 전신입니다. 평화헌법이 시행된 지 3년 만에 일본이 재무장을 한 셈이죠. 사실 이때만 해도 일본은 재무장을 그리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성장에 힘써야 한다는 여론이 더 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1990년대 걸프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자위대 파견 요구가 시작됐고요. 이때부터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난색을 표하던 일본은 걸프전이 끝난 직후인 지난 1991년 4월 기뢰 제거를 위해서 해상자위대 부대를 중동 페르시아만에 파견했고요. 이것이 자위대의 첫 해외 원정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때부터 자위대 해외 파병 논의에 불이 붙었고 당시 일본은 자위대 파견은 유엔군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한 것이고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파병과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묘한 해석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후 1992년 일본 정부는 국제평화유지협력법을 만들어서 자위대의 해외 파병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었죠. 군대 활동이 아닌 유엔의 이름으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 2015년에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본토가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일본의 존립과 국민의 권리에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계 어디서든 교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화헌법의 명확한 취지를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을 통해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평화헌법 자체를 수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개헌 과정이 까다롭고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반발이 무척 컸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회가 양원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요.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아베 전 총리의 경우 과반수를 장악한 적이 있긴 했지만 실제 개헌 발의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수의 여론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튼 대내외적 이유로 평화헌법 개정이 어려웠지만 올해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이 압승하면서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했고요. 일본 내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과거 자신들이 벌인 전쟁으로 인한 참혹함과 공포를 기억하고 있고 또한 군대를 보유하게 된다면 징병제가 부활한다는 점,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의 우려와 견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평화헌법 개정을 우려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군비 경쟁이 확산되는 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재무장의 명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베 전 총리의 피살 이후에 일본 국민의 여론이 바뀌고 있죠.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 헌법 구조를 개정해서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51%가 찬성, 31%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33%, 반대 51%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역전된 겁니다.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개헌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자위대를 군으로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하던 자민당이 여러 가지 반발을 고려해서 평화헌법 1, 2항은 그대로 두고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표명한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의 헌법 개정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당장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4개 정당의 입장이 강론에서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합의안 도출이 쉽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공명당 의원들은 14%만이 자위대 명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공명당의 동향이 개헌 논란을 좌우할 것 같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설문조사대로라면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참의원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베 전 총리의 피살 이후 재부상 중인 평화헌법 개정 논란. 말씀드린 대로 평화헌법 개정 주장이 나온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요. 기시다 정부가 당장 실행에 나설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일본의 침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던 주변국들 입장에서는 평화헌법 개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의 움직임에 당장 중국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는 후시진은 중국과 한국이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물기를 터준 이상 일본은 결국 개헌을 추진해 군대 보유를 합법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국의 전략 핵무기 역량을 더 높여서 대미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국이 미일 동맹에 대한 오만한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군사력 강화에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입장이죠. 자위대가 헌법에 명기된다면 북한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일본이 한반도에 파병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오바마 정부 때부터 안보에 외주화를 시도했던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 안보 참여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일본의 개헌 가능성, 과거 불행한 역사를 경험한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